공동사업 중단이라는 폭탄 선언이 나온 것은 경상남도와 창원시 사이에 누적된 갈등이 원인입니다. 힘 있는 단체장을 내세우며 중앙정치의 중진들이 지역에 내려와 힘 겨루기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4천여 가구 규모 아파트 현장입니다. 사업 승인 직후 창원시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공무원들이 허위 사실로 도정을 음해했다며 감사를 벌여 국장급 등 3명이 징계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갈등 속에 아파트는 넉 달째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주도한 옛 마산 서승동 집창촌 철거와 마산의시장 명품 야시장도 창원시의 반대로 중단됐습니다. 반대로 마산 야구장 건설비 200억 원 지원을 창원시가 요청했지만 경상남도는 거부했습니다. 2018년 창원 세계사격대회 50억 원 지원 요청도 마찬가지로 거부됐습니다. 누적된 공방에 시민들은 괴롭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갈등은 양 단체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뭘 하지 않습니까? 서울이 중기에 서울에서 은퇴한 사람 들이가 와서 싸움하게 한다는 등이야. 깨놓고 말했어요. 홍준표 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은 같은 검사 출신의 사선 국회의원을 함께 지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낸 경력도 같습니다. 거물급 정치인들의 힘겨루기에 행정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방지하고 앞장서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일을 오히려 솔선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건 정말 비난받을 일이죠. 경상남도와 창원시에는 당장 경남부산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놓여 있습니다. 지역 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부산시와 경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남도민은 외면한 채 힘겨루기만 하는 두 정치인에 대해 뭐하러 지역에 내려왔냐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